자, 1년에 처리 1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부천지역 팀장 예스맨이에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부천시 원종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원종역 하면 뭐가 좋을까요? 바로 부천에서 최고로 좋은 지하철역이 될 원종역. 원종역 개통지. 네. 역세권 상품입니다. 지금부터 왜 미친 노선인지 보여드릴게요. 대곡 수사선은 총 6개의 역으로 된 짧은 노선이지만 그중 5개가 환승역으로 이루어져 부천의 대동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1호선, 7호선, 9호선, 공항철도, 경인중앙선, GTX, ABD 등등 15개의 노선을 10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슈퍼메가도급 서브웨이. 그중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가장 빛나는 별이 원종역입니다. 자, 오늘의 집은 제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단독 세대 10층 펜트하우스를 제가 찍으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 찍는 거예요.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자, 지금부터 압도적인 부천 1등 예스맨과 찍보러 가시죠. 고고! 후! 빨리빨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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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집은 짠짜잔 엘리베이터 하나. 네. 옆에 호실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죠. 짠짜잔 짠짠. 단독 세대. 자, 단독 세대입니다, 여러분들. 오. 단독 세대의 펜트하우스. 어느 정도 마감이 돼가지고 빨리 촬영했어요. 4월 달에 조금 촬영할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아직은 좀 공사가 좀 미비된 것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구조를 열심히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오늘의 전실입니다. 자, 바닥은 유광 테라주머니 타일로 이렇게 시공되어 있고요. 오. 전실 공간 상당히 넓죠, 이쪽까지. 와. 자, 신발장은 몇 칸이니? 하나, 둘, 이게 셋. 이게 총 6칸. 와. 거기다가 물결무늬 타일로 벽면을 깔끔하게 시공했습니다. 일괄 소등 버튼도 멋스러워. 멋스러워. 은색깔. 실버. 아, 실버. 자, 오늘의 집 중문이 없잖아요, 그죠? 중문 닫아줄 예정이죠? 자, 중문은 여러분들 여기 스윙도어로 제작이 됩니다. 이렇게 밀어도 되고 이렇게 밀어도 되는 스윙도어입니다. 네. 자,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4번 방, 이쪽에 3번 방, 이쪽에 2번 방, 1번 방 있어요. 근데 네. 오늘은 안쪽부터 보여드릴게요. 안쪽부터요? 천천히 따라오세요. 이렇게 네. 메인 욕실입니다. 네. 자, 메인 욕실 한번 보실게요. 자, 메인 욕실입니다. 네. 메인 욕실 사이즈 어떠신가요? 오, 넓어. 폭이 넓죠? 네. 거기다가 여기 넓으니까 욕조가 들어갔죠? 욕조. 자, 지금 청소가 안 돼 있다는 점. 아. 구조만 보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벽면에도 이렇게 마블 타일로 되어 있고, 욕조에 샤워기, 그 다음에 세면대, 선반, LED 볼 있습니다. 자, LED 볼 있고, 수납장, 양변기까지. 이 정도면 아주 괜찮아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쭉 들어가시면, 자, 오늘의 집 주방입니다. 한번 쫙, 짜잔. 주방. 와. 더 쭉쭉. 더 쭉쭉. 그쵸? 와. 아, 주방 사이즈 어떠신가요? 주방 진짜 크다. 이거 4m 넘겠는데? 그쵸. 한번 재볼게요. 네. 자, 4.7m. 아, 거실 폭이네요, 그냥. 그쵸, 거실 폭이죠. 아, 진짜 넓다. 11층한테 주방은 넓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자, 보시면 이쪽에 이제 냉장고 자리 있습니다. 이렇게 가려져 네. 있고. 자, 보시면 아일랜드 식탁 어마무시한 사이즈예요. 그죠? 네. 자, 요거는 핸드폰 충전기 포함해가지고 콘센트가 달려있는데, 자, 누르면은 깅 하고 올라옵니다. 눌러보세요. 지금 있죠?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아, 네. 네. 그 전에 영상, 포럼 영상 보시면 나와 있어요. 아, 네. 자, 그리고 이쪽 안쪽에 보시면은 수납장이 밑으로 아일랜드부터 쫙 되어 있습니다. 아, 수납공간 진짜 많네. 너무 좋죠, 그죠? 네. 자, 그리고 주방에 환기창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거위목 수전에 요 사각 싱크볼 아주 넓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드톤을 넣어서 포인트를 줬어요. 자, 여기 비어 있잖아요. 그죠?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밥솥. 광파 오븐기 짠 하면 들어갑니다. 옵션이에요, 광파 오븐. 그리고 밥솥은 여기다 놓으시면 되고. 네. 메리병 후드랑 이렇게 인덕션 한 곳짜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부님께서 좋아하시는 요 다용도실, 주방 옆 다용도실이 있어요. 폭이 넓네. 다용도실이 뭐 거의 알파룸 사이즈 많아요. 네, 맞아요. 자, 층고도 엄청 높고 하수시설 되어 있고 콘센트랑 이렇게 수전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 거기가 지금 세탁기 건조기 자리구나. 그렇죠. 이쪽이 네. 이제 워시타워 자리고 그래도 공간이 이만큼 넓어서 맞아요. 이 안쪽에서는 뭐 김장도 가능합니다. 네. 큰 다라이 놓고 쓰셔도 될 정도의 사이즈가 좋아요. 네. 자, 그리고 나비엔 1등급 보일러 들어가 있는데 오늘의 현장은 방마다 온도 조절 장치를 다 설치해 놨습니다. 네. 그럼 저랑 체인지 하셔서 거실을 보겠습니다.
짜잔. 와, 거실. 아, 거실 진짜 장난 아니죠, 그죠? 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이 바닥을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타일이 참 특이하죠, 그죠? 네, 질리지 않아요. 자, 요 타일의 이름이 뭐냐면 신소재 마블러스 타일입니다. 오. 이 타일이 어디만 깔려있냐, 여기 거실만 깔려있는 게 아니에요. 방 전체 싹 다 마블러스 타일. 바닥 마감대는 다 이걸로 시공을 해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방 순서를 안쪽부터 안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네? 방 사이즈가 다 커요. 오. 안방만큼 커요. 정말 기대하셔도 좋아요. 네? 자, 위에 우물려 천장으로 시공해놨고, 시스템 에어컨,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뻥긋뻥긋 뚫리는 거 보이시죠? 그죠? 네. 자,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 공기순환기가 들어갑니다. 아, 지금 이쪽에 뻥 뚫려 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위쪽에 공기순환기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각 방마다 다 들어가요. 자,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네. 4.2m입니다. 어허. 거실부 4.2m고, 자, 쇼파홀 길이. 자, 쇼파홀 길이 4.3m입니다. 아, 넓죠, 그죠? 시트지를 색깔별로 이렇게 넣어갖고 오히려 더 이쁜 것 같아요, 그죠? 색깔이랑 그쵸. 톤이 잘 어울려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색깔로 이 창문부터 문부터 다 고급지게 다 해놨어요, 이렇게. 폐색깔 그레이 톤으로. 와, 이거 조망이 진짜 좋은데요? 그쵸, 열려있죠. 저 벚꽃 보이시나요, 벚꽃? 네. 고광 선사 유적공원입니다. 아. 말도 안 나네. 그래. 자, 고광 선사 유적공원이 바로 보이는 곳이에요. 네네네. 자, 그리고 원종용 역세권이라는 거. 네. 고급지게 만든 펜트하우스예요. 자, 안방 보러 가실게요. 자, 안방입니다. 자, 안방 사이즈는 3.8m에 3.1m예요. 여기다 붙박이장을 쭉 짜시던지, 음흠. 침대 놓고, 뭐, 다 하셔도 충분한 공간 됩니다. 네. 자, 이쪽 보시면 에어컨 들어가 있고, 공기순환기까지 오~ 다 되어있죠? 네. 근데 붙박이장을 굳이 놓칠 필요가 없어요. 안으로 들어오시면 짠짠짠짠짠. 아니, 아치형문이 있네 이거. 그쵸. 이거 오, 알파룸 공간? 네, 아치형문 안쪽에는 이렇게 드레스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놨어요. 자, 지금은 DP가 안 되어있지만, 자, 이쪽 공간 따로 마련되어 있죠. 이거 뭐 스타일러 자리예요? 그렇죠. 스타일러가 옵션입니다. 어? 진짜로? 네. 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선택사항으로 뭐 시스템장을 하셔도 되고 붙박이장을 하셔도 돼요. 아, 난 붙박이장. 붙박이장으로 그럼 붙박이장으로 옵션 해드립니다. 여기서 다 해드리는 거예요. 아, 좋다 진짜로. 좋죠, 그죠? 네. 자,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부부욕실도 마련되어 있는데 부부욕실 사이즈도 좋죠, 그죠? 네. 자, 해바라기 수장 있다는 건 샤워가 가능한 부부욕실이고 변기, 뭐 선반, 수납장, LED 거울, 거기다가 세면대까지. 자, 안방 보셨고요. 오늘의 집 이쪽에 보시면 여기가 바로 2번 방이에요. 근데 2번 방 사이즈가 안방만 합니다. 같이 보시죠. 자, 2번 방입니다. 우와. 2번 방 사이즈 4.1m. 4.1m? 그렇죠. 지금 거실 폭이 4.2m 아니었어요? 맞죠. 거실 폭만큼 나온 거예요. 대박이다. 자, 거기다가 이쪽 사이즈는 2.7m. 아, 대단하다. 엄청 대단하죠, 그죠? 네. 자, 여기 현재 기준층의 포럼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2번 방은 이렇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좋아. 안방이랑 떨어져 있으니까 더 좋아. 자, 2번 방에 공기순환기 들어가 있고요. 펜트하우스기 때문에 막힘없는 구강 선사 유적지 공원을 볼 수 있는 오. 조망이 열려 있습니다. 네. 뭐 2번 방은 뭐 붙박이장 쭉 설치하시고 침대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자, 이쪽에는 3번 방이 마련되어 있어요. 3번 방이요? 3번 방 사이즈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3번 방 사이즈는 2.7m에 2.7m. 정사각형 구조로 단단하게 잘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은 3번 방도 사이즈가 작은 편이 아닙니다. 네. 자, 그리고 안쪽에 들어오면 마지막 4번 방이 있는데, 4번 방도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네. 자, 마지막 4번 방 보러 가실게요. 자, 4번 방입니다. 자, 이게 4번 방이 아닌데? 순서상 4번 방이죠. 지금 안방이 3개 있고, 그쵸. 작은 방이 하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오. 자, 4번 방 사이즈 4m에 2.8m. 제가 정말로 진짜 기다리면서 찍고 싶었던 집이에요. 마무리가 됐지만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먼저 보여드리기 위해서. 팔 빠른 예스면은 이게 뜹니다, 여러분들. 팔 느린 것 같아요. 됩니다. 네. 자, 이쪽에도 마찬가지지만 유적공원을 볼 수 있는 조망이 열려 있고, 자, 4번 방 안쪽에는 뭐가 있냐? 짠짜잔짜잔. 자, 이게 뭐야? 뭐야? 다용도실이 이렇게 길어? 다용도실이 이렇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 오. 자, 여기다가는 뭘 놓으시면 되냐면 캠핑 장비. 왜 캠핑 장비를 넣을까요? 옆에 지금 뭐가 있구나. 그렇죠. 옆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네. 테라스에서 쓸 수 있는 짐 같은 걸 놓으시면 아주 좋아요. 여기 펜트하우스는 4룸에 방이 다 4m네. 다용도실도 4m고. 다용도실도 4m. 거실 4m, 주방 4m. 4m가 안 나오면 펜트하우스를 할 수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짜라잔, 짠짠. 자, 여러분들. 옥상 왕 테라스입니다. 짠짜잔.
제가 지금 창문에서 보고 있는데 와 이거는 진짜 대박인데? 자 여러분들 펜트하우스에만 누리실 수 있는 옥상 왕테라스입니다. 사이즈가 어마무시하죠, 그죠? 네. 자 여기서는 뭐 하면 좋을까요? 뭐 텐트 쳐도 괜찮고 네? 비보잉 하세요. 비보잉 아시죠? 자꾸 이상한 거 시키지 마시고 캠핑을 하셔도 괜찮고 오. 그다음에 뭐 테라스에 탈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 아 여기 인조자재 깔면 골프도 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우와. 골프도 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보시면 벚꽃 피어 있는 고광 선사 유적공원 다 보이는 조망권이고요. 지금 이쪽 방면이 다 지금 거실 방향이었고 방창 방향이었잖아요. 맞죠. 와 진짜 자, 대박이다. 고광동 방향이에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 부천에서 제일 좋은 지하철을 여길 될 원종역 방향입니다. 원종역 방향. 원종역 2번 출구 방향이에요. 400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역세권 펜트하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대박이다. 자 원종역이 어떤 역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자 오늘의 집은 이 넓은 테라스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현장 어떠셨나요? 자 오늘의 현장은 부천시 원종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의 단독세대 펜트하우스입니다. 어우 길어. 자 오늘의 현장은 정말 제가 찍고 싶었어요. 아 지금 얼마나 찍고 싶었는지 마음이 느껴집니다. 너무 궁금했거든 진짜. 어떻게 될지. 이 기대를 실망하지 않을 정도의 컨디션으로 지금 집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 분양 가격. 자 펜트하우스면은 당연히 비싸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이쪽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 저 하마티 BS맨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펜트하우스는 부천의 총 5개 중에 최고의 펜트하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하마티 BS맨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꿀매물 찾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스맨이었습니다. 아 돈만 있으면 진짜 사고 싶다.